여러분, 오늘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웨비나 북한의 현황, 내정과 대외 정책을 시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입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 및 진행 사회를 맡겠습니다. 모두의 두 기관 중에 일본 측 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웨비나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이전부터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동으로 이 공개 웨비너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을 더더욱도 강화하는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만이라도 북한에서는 핵전력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고 또한 이번 주에는 두 번이나 탄도미사일과라고 여겨지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인데 보다 널리 국제관계를 보면은 미중관계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나중에 한국의 전문가분들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북한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황이라는 타이틀의 웨비나이긴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현황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한일 양국의 제1급의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북한의 내정과 대외 정책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고 그 후 질의응답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웨비너는 일본어, 한국어의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화면 밑에 언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 강연 그리고 코멘테이터의 코멘트가 있은 후 전체 토론과 질의 응답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은 줌 화면 밑에 Q&A의 기능으로부터 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등단자의 발언에 모두 발언 때부터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등단자에 대한 질문의 경우는 처음으로 어느 등단자 발표자에 대한 질문인지를 기재하시고 나서 질문 내용을 간결하게 적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질문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 그리고 이제부터 받게 되는 질문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제약상 모든 질문을 소개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최를 해주신 한국의 통일연구원의 고유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유환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먼저 본 행사 개최를 준비해 주신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이치카와 토미코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오고노키 마사오 교수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주지하시듯이 세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 증대,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긴장 등이 중첩되면서 정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법령화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앞으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으며 변화하는 정세에 조응하여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세적으로 보이는 핵교리도 공개했습니다. 한미의 북핵 공조,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한 북한식 강대강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중에서 3대 세습으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한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주노선과 자력갱생 전략을 고수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의 거의 모든 공정과 과정을 공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수령체제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수령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권력동향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취임 일성으로 공약했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자력갱생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북미 대결을 제재 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미 적대관계라는 관점에서 미국 주정론을 유지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와의 장기전에 대비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쟁 주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짓고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고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런 북한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일연구원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회를 통해 최근 북한 행보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먼저 일본 측 그리고 한국 측 각각 전문가 분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각각 15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시므로 양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측부터 케이오 의숙 대학의 오코노기 명예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의 고유한 원장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연구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목받고 있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비핵화의 현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론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이건 어떤 정권이건 그 체제 유지 이상으로 더 중요한 목표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북미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책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딜에 실패한 후 2021년 1월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전술 핵무기의 개발, ICBM의 다탄두화, SLBM 개발과 같은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방금 우리 고 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 연설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명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 또 핵 전투 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행동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 탄두를 소형화시켜야 되고 또 가볍게 경량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늘이 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북한은 중국 이상으로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최종 일반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외무성 북한 외무부의 보도관 담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세의 근원은 미국과 서구의 패권주의적 정책 때문이다라고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 여기서 중국은 입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 비난 결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 7월 15일 날 러시아가 옹립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해서 유엔 안보이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러시아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핵실험에 반대하는 중국도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반대 아니면 기권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5월 26일에 안보이사회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국방 발전 전시회에서 연설을 한 이후 김정은 정권이 독자적인 핵 독트린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다. 남북, 남조선이나 미국 어떤 특정 국가 및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4월 5일에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 당 부부장님의 담화를 보고 처음으로 그 의미를 뚜렷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여정 씨는 대남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 초기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군을 괴멸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독트린은 대미 타격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나토군의 개입, 즉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는 푸틴 정권의 핵 독트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하고는 달리 한반도에는 한미동맹 또 주한미군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와이르 재래의 전력이라는 분야에서는 현저한 열세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핵무기를 조기 사용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군에 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다라고 말한 김정은 씨의 총비서의 지적이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8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김정은 총비서는 강력한 국가 방위력은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성과를 보장하는 위력 있는 수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거절하면서도 북한이 미국하고의 군비 관리를 위한 협상이라든지 한국하고의 신뢰 조성을 위한 협상 이런 것에 응할 가능성은 앞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국으로의 이전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삼축체제, 특히 북한 지도부 전쟁 지휘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이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비핵화 목표는 남겨둔 채로 군비 관리 혹은 신뢰 조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남북 대화에 대해서 현재 남북 대화는 조절된 상태입니다. 북측의 한국에 대한 비난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와 그리고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씨가 패배한 것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2020년 6월에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업단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다시 협상 기운이 생길 때까지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한 8월 18일 날에 김여정 담화 여기서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좌에 올랐으면 2, 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래 그제서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2,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뭘까요?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선진적이며 다양한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초보적인 상호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 국가 체제를 북한에다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 이것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일단락이 될 때까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적어도 향후 2, 3년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북한이 핵무력 건설이라든지 대외 정책뿐 아니라 경제 건설이라든지 내정까지도 아마 계속 구속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약간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 총비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초에 상정되는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의 윤현 정부는 2027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이 된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혹은 그 자리에 있어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최근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우리나라 제1주의 시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김정일 총비서의 지도 이념이었던 우리민족 제1주의를 굳이 우리나라 우리 국가 제1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을 국가라는 식으로 바꿈으로써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이 이런 분단 국가에 있어서의 민족하고 국가의 개념적인 차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개념 조작은 한반도의 미래의 시나리오와도 관계가 되는 중대한 변화다. 즉 일족 이 국가로의 이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를 위한 초보적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외적인 위기라든가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이것이 경제 건설, 내정을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을 보더라도 이 점이 아주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긴 연설의 그 모두 부분에서 핵무력의 법령화의 의의를 강조했고 핵보유의 의사를 재확인했고 그리고 국방 건설을 앞으로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후에 현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5개년 계획에 경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경비보강전략이었습니다. 경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공장을 자동차에서 뭐 자동차를 정비한다라는 그 정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은 원래가 정비 또는 보강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테마가 자력갱생, 자급자족이었던 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 방침 하에서 식량이라든가 소비재 생산을 확보하여 인민생활의 향상, 을 실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평양과 농촌에서 주택 건설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5년 동안에 국내 총 생산을 1.4배로 늘리겠다. 일반 소비재 생산을 1.3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보다 장대한 투쟁으로 나아간다. 지금은 보완 혹은 보강 정책인 것이 다 전략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 밖에 국토의 관리, 그다음에 재난재해 방지의 필요성이 지적을 되고 있죠. 신종 코로나하고의 어떤 관련된 그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력 건설을 위해서 경제 건설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유사시에 정말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종 시대, 아버지 시대, 또 선군 정치라든가 고난의 행군으로 복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북한의 내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는 히라이 선생님은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히라이 선생님이 보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코노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북한의 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 개념으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리고 계속 고서로부터의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세의 영향이라든지 한국 대미 관계 등등의 외교 관계도 포함해서 정말 허기 넓은 폭넓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의 등단자 코멘테이터의 논의에도 상당히 좋은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측의 또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으로부터는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연구위원님의 기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박영자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북한의 현 정세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전망을 좀 정책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북한은 지금 이미 그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에 이제 조정기를 거쳤죠. 정책 조정을 하면서 이 미국과의 협상이 그 단기에 끝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고 장기전을 설정을 하죠. 이게 이제 이 8차 당대회 때 그 미국과의 협상의 장기전을 설정하면서 양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첨단 전략 무기 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력갱생이죠. 굳이 보면 첨단 전략 무기 개발은 그 이 국가가 총 집중,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 거의 그 집중을 해서 이 향후 그 미국과의 협상이나 국제적인 그 지위,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이 그 원하는 단번도약의 가장 큰 무기를 개발하는 게 한 축이 있을 거고 이건 일종의 좀 협상력 강화 측면이 있고 이 협상력을 강화, 첨단 전력 무기를 개발해서 국제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북 그 경제 제재는 계속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북한의 현 정세가 이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그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앞서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흐름 전 세계적으로 이 신냉전 흐름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이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좀 폐쇄적인 대결 준비 기조가 좀 뚜렷한 게 최근 북한의 정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제 내적으로는 이제 이 상당 최소한 이제 2025년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9차 당대회를 2026년 1월로 설정을 했는데 이때까지 이 체제가 견디기 위해서는 이 체제 내구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 북한의 전통적이고 정당성 있는 방법은 이 전체주의적인 수령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원래 애초에 이제 김정은은 상당히 이전 이제 김일성이나 김
정일과 다르게 이 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뭐 주민들의 동의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사회 변화를 많이 추진했었는데 이 2017년 이후 특히 최근 뭐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이 사회 정책을 보면 이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이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집단주의를 강화했죠. 최고 지도자하고 이 간부, 군인, 인민 이걸 연계하는지 집단주의를 강화하고 이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간부의 책임성, 간부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정책이 크게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위 우리 국가 자율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김정은이 만들었다는 이제 그 현 시대에 대한 성격 규정인데 우리 국가 자율주의 시대에서의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걸 좀 예, 갖게 하면서 김정은의 우상화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일지배 체제를 좀 이전보다 더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법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 정권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되게 상당히 법 제도화 이를 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 독재 체제 하에서도 이 개인 이 뭐죠 김정은 통치를 보좌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그 보좌 기구 핵심적인 어떤 이렇게 집단 보좌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핵무기 사용 법제화할 때도 그런 흐름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 게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 운용인 거죠. 이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되 집단적인 통치나 아니면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측면에서 즉 엘리트 인선이나 이런 거에서는 일단 이 핵무력 그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2019년 이후에 이제 그 협상 국면이 이 단시일 내 끝났다 하고 이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그 내부에서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뭐 그 대표적인 게 2018년하고 19년 초에 그 남북미 협상을 주도한 이 김영철의 지휘 해제. 이 직위 해제는 먼저 이제 당에서 이루죠. 당 통일전선 부장이 리선권으로 그러니까 교체되고 이번 이제 최고인민 회의에서 이 역시 김영철이 직위 해제되고 리선권으로 보선되는 이 조직적인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립 경제하고 자력 갱생의 기조를 강조하면서 계획 경제를 지금 일부 복원을 한 걸로 보여지는 특히 무역이랑 상업 부분.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 통제와 함께 연결돼 있고 이 상업 같은 경우는 이 배급제를 최소 핵심 세력에 대한 이제 식량 배급을 그 보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체제 생존의 아주 절실한 과제가 이 무역과 상업 요쪽 부분 요거를 이제 계획 경제의 일부를 이제 복원하면서 좀 체제 내구력을 키우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데 인민들은 거의 여태까지 이제 자력 갱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좀, 이 일부라도 그 배급제의 일부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인민 동원과 내핍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북한 정권이 가장 지금 이 체제 그 내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시하는 게 식량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 건설과 이 식량 확보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 총동원이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 이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이제 집단주의하고 이 부분적인 그 계획경제 복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회주의 핵심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자율주의 그다음에 방역사업 이런 뭐 세 가지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상과 교육을 중시하는 좀 일상적인 총동원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 볼 만한 건 이러면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17년 이 국경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 거래가 좀 작아진 낮아진 이후 무역 같은 게 낮아진 이후에 북한 사회와 주민들도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는 흐름. 전체적으로 사회가 좀 이 정치의 보수와 함께 사회와 주민들도 좀 이 보수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전체 사회 분위기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정치 현 정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북한의 중앙당은 국방용하고 대외 사업
강화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이 국가기구는 인민생존과 사회집단화에 치중하는 그런 이제 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내를 관통하는 핵무기 사용 법제화인데 일단 이 핵무기 사용 법제화 이번에 그 2020년 9월 8일에 공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쫙 읽어보면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그 김정은 참수작전 등까지를 고려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 정권 그 외부로부터의 이 김정은 정권 어떤 이렇게 몰락이라고 할까 이 제거 작권 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지금 이번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근거로 보면은 일단은 뭐 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 체계 구축의 측면도 하나 있고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를 운용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전 매뉴얼에 따라 이제 뭐 핵타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또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이제 제도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공격뿐만 아니라 비핵 공격 시에도 핵 공격이 아닌 비핵 공격에도 이 군사 공격이나 핵무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용 조건을 확대한 측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추가 핵 실험 가능성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핵 사용 변화 시사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 이 정권 붕괴 외부로부터의 정권 붕괴 위협감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그 법령 발표에 한 축으로 작용했고 또 하나는 지금이 또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10월에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제 그 러시아나 중국이 쉽게 북한의 그 핵 보유를 그런 핵 체계화를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정세적인 그 판단이죠. 즉 신냉전 상황을 좀 활용해서 이번 이제 핵무력 그 핵 사용을 법제화하는 그런 이제 법률을 제도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제 이 핵무력을 이제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이 체제 내부의 이제 그 내구력, 체제 지탱력을 좀 강화해서 국제 정세를 좀 좌우하는 전략 국가로 좀 발전하는 행보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래 발전 전망을 이제 주민들에게 계속 제시하면서 그 현재의 그 고통과 이제 어떤 그 내핍 동원 이런 걸 좀 정당화하는 이런 이제 내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향후에 북한 정권이 지금 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그 시정연설을 했죠. 그 최고인민회에서 시정연설에 쭉 보면 현재 지금 북한 정권이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일단 이 정권 붕괴 위협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군사적 공세의 목적,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 붕괴에 있다라는 인식, 이걸 위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 즉, 이 비핵화를 하면 정권 붕괴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논리들을 그 인식을 보여주면서 따라서 이제 이 정권 붕괴까지 갈 수 있는 비핵화와 이 경제적인 어떤 교환, 이 경제적인 뭐 물질적인 대가를 위해서 핵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같이 하고 있는 뭐 이게 이제 이번 내용의 이제 중요한 정세 인식에서 나타난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환경을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나 국제 정세 이 국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최대한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대응 기조를 제시하고 있는 뭐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래서 핵정책의 변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이 변해야 된다. 이 국제 정세가 바뀌고 이 최소한 이제 이 현재 갖고 있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이 가능할 때 이때 이제 이 좀 핵정책은 자신의 이 북한의 핵정책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좀 이 시간 벌기 예, 그 체제 내구력 향상의 정책들이 쭉 경제사회 정책, 코로나 방역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 북한 자체 인구의 생체 능력 때문에 즉, 북한 인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전부터 각종 접종, 이런 거에 약하죠.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생체 조건도 미약하고 무엇보다 이제 이 콜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이 투명성이 보장돼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북한 정권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이 국제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규범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쉽게 이루어지는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치료제와 동시에 들어갔을 때 이 코로나 치료 그러니까 백신 그 코로나 그 일구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좀 이 이게 좀 규모가 좀 커지고 좀 더 이제 외부로부터의 연계 코로나 일구 대응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이제 일단 사회주의적 성격의 복원, 이걸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적 성격의 복원의 내용은 앞서 얘기했지만 국가주도의 어떤 그 최소한 무역과 상업, 이 분야의 그 중앙통제를 복원하는 것을 중시하는 걸로 보여지고,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뭐 국가주도의 자연재해나 기후대응이나 뭐 대운하 건설이나 이런 국토건설 사업, 관리 사업에 대한 이런 걸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비전도 제시한 게 이번에 그 시정연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식량 문제, 농촌 개발과 연계한 식량 문제 개선, 양국 순매 증대와 배급 사업 개선 이런 건데 이건 이 일종의 버티기 위한 어떤 체제 내구력을 향상하는 이 사회주의 통제 경제 확장의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김정은이 이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해야만이 지금의 이제 어떤 대립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강대국 간의 갈등을 활용한 최대한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게 모든 국제관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제시했죠, 이번에. 그리고 이게 원래 전통적인 또 북한의 외교 정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대내적인 가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게 이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인민들의 기초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에서 이제 특히 주목할 게 식수와 뗄감 문제를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제기했는데, 이 인민들에게 식량보다는 이제 가장, 인민들의 식량은, 이 보통 사람들의 식량은 이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식수나 뗄감을 이미 모자라서 뭐 아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런 급격한 어떤 기아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책 이런 방향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간부들의 책임성 강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주의 체제 강화하는 게 이 북한이 이제 2022년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이 지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크 연구원 도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의 내정, 조직적인 운영, 그리고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핵 전력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는 양국으로부터 토론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자, 토론자 두 분 에서는 오코노기 교수님과 박 연구원님 이 두 분 발제에 대한 코멘트도 좋고요. 혹은 추가적인 본인의 발언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예, 1인당 5분씩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측부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 연구위원님이시고 그리고 일본의 교도통신의 개원 논설위원이신데 한 히라이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코노기 교수님. 이미 북한 내정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북한 김정은의 노동체계 개혁을 위한
유일 지도체계 개혁을 위한 10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수령제라고 하는 것이 수령제라는 것이 새로 등장했죠.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다른 점, 그것은 이 수령제 안에 인민적 수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민 제일주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나란히 하는 현 정권의 하나의 측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회에서 수령, 이런 것은 전년에 10월달 노동신문 그리고 공동사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화라고 할까요? 그를 수령으로 보도하는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작년 후반부터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 혁명 사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국정은 언젠가는 김정은주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다른 싱크탱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9차 당대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 김정은의 현지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도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2~3년 전에는 같은 그런 현지 지도는 없습니다. 경제 분야의 현지 지도는 총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덕훈 총리가 당내 서열에서는 톱이라고 보도가 되고 이 수상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원상 복귀해가지고 현장 체제에 대한 어떤 현지 지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복귀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간의 움직임을 쭉 보면은 권력 통치는 강화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김정은 씨가 현지 지도 나가는 건 거의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이라는 언젠간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생산이라고 하는 건 현지 지도를 해도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약간 제가 신경 쓰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 되고 실패하고 그해 12월에 정면 돌파전에 가는 노선을 내세웠어요. 그러거나 최근에는 그것을 전면적 발전이라는 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략강 갱생, 그러니까 자력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노선을 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오건호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내 총생산을 1.4배로 한다. 현재의 경제계획의 1.4배로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연 7%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년 차 작년이 0% 성장. 그럼 나머지 4년간은 9%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년 동안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네, 한국 측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숫자, 지금까지는 표면화시키지 않았던 숫자를 이번에 이렇게 표출시키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은하 구상이라고 하는 반도의 동쪽하고 서쪽을 연결하는 대운하구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당대회 때 아마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을 준다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고층 빌딩, 그다음에 유경 호텔 등등의 이런 어떤 실패를 다시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문제가 나오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은 옥수수 재배를 그만두고 밀, 그다음에 보리의 재배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씨앗 뿌리기가 늦어졌다고 하죠. 그걸 그때 스스로 추구했던 코로나 시기가 또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농업 생산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보리 농작, 뭐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의 어떤 보리로 자태, 보리 농업으로 전환시키자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면은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무역을 대폭 줄였습니다. 북한은 코로나로 셀프 제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체제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선생님께서 체제 위기의 반영으로서 미국은 체제 붕괴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이후 러시아 중국하고의 그 어떤 스페이스가 넓어질 테니까 더 성장이긴 하지만은 코로나만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되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제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체제 붕괴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최근에 9월 14일의 노동신문을 보면은요. 자력정제 건설 노선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설을 하고 있죠. 물하고 물만 있으면 우리 인민은 견딜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이건 김정은도 말했는데 결핍 천신망고 전신망고 그런 어려움을 인민이 견디는 그 희생 위에 더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미국의 대선까지 큰 움직임은 없을 거다. 대화도 없을 거다. 현재 노선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대선, 미국 대선에서 2015년 제9차 당대회 때는 국제사회하고의 대화를 위한 어떤 유동적인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은 국내 통제를 강화하면서 간부들을 통제하고 또 사회 통제도 강화하면서 현재 핵무력 건설을 매진하는 것이 아닌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히라이 선생님. 제한된 시간 속에서 폭이 넓은 토론, 특히 북한의 내종에 대한 지식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측의 코멘테이터로서 통일연구원의 김진하 선임 연구원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김진하입니다. 먼저 우리 오근옥의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그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그 연륜이 두드러지신 그 해안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전반적인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 겸 이제 후하게 한 그 의문,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제가 약간의 코멘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김정일 시대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분단의 어찌 보면은 북미국 분단의 확정 또는 뭐 그 이국가로서 이제 남한과 더불어 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좀 더 이제 저는 그 북한의 그 그동안의 그걸 볼 때 좀 비관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민족이라 그럴 때는 한국이 들어가 있는, 남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북한이 한반도의 현상 번격, 즉 통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는 연방제 통일과 하나는 다른 방법은 통일 대전이었습니다. 그게 7차 대전, 7차 당대까지는 확인된 부분이고 이제 8차 당대 이후 그 부분이 아주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방제라는 거는 한반도 현상의 질서 유지자, 넓게 보면은 이 동북아 질서의 유지의 핵심 주축이 미국인데 그 전에 미국은 북한을 뭐 국가 유사 국가로 생각 국가로 생각도 안, 직접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와해하거나 또는 그 중간 단계로서 통일 대전의 유익한 조건으로서 미군 철수 또는 미군의 부분적 감축을 원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민족주의 세력들, 자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대북 정책을 일반해주길 바람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필요 없어지지 않았나는 생각. 그 한반도 현상 변경의 아주 유지의 직접적인 주체인 미국과 직접 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의견하고로 직접 연결이 되는데 아까 그 핵무력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외교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의 실마리만 줬을 뿐이지 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교로서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었는데 여기서도 좀 그와 방식 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전에도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대해서 추구해왔던 게 강화 외교입니다. 그 전에는 핵무력을 완성되기 이전에는 여기서 뭔가 분쟁을 발생시키고 고강도 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동북아의 어떤 문제적 기능으로서의 그건 중국의 흑방용으로 아주 유용했으니까 그거였다면 지금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미국 측에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좀 교훈을 북한식이 생각하는 교훈을 또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교 협상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아까 그 국가 제일주의와 마찬가지로 너희 미국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갖고 와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갖고 와라는 얘기의 아주 베이스라인이 사실 저는 이미 싱가포르 회담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 가지고 가서는 아마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부분적인 핵군축이든 아니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로운 어떤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현상 변경이든 이런 그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의 시작점조차도 사실은 싱가포르 회담의 실천 강령부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교 협상에 대한 여지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그 폭이나 여지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코노키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작은 문제인데 그 핵법령에 관한 그 선생님이 그 신문 기고도 읽어봤고 뭐 저랑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요즘에 약간 좀 혼동스러워하고 있는 거는 그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푸틴의 그 핵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든 북한이든 안보의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상대편으로부터의 침투나 공격적인 그 방식에 대한 방지, 방어, 억제의 요소로서 비대칭적인 확전을 얘기한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다면은 그나마 공세적이긴 하나 그나마 방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상당히 그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강압적인 확장 개념을 들어간다. 아까 오코노키 교수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할 때 그 기초적인 물류죠. 일종의 전쟁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전략적인 거점에 대한 기초적인 파괴부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파괴 이후에
더 확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디트런스 시오리 그 법령이라기 억제 법령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강압 법령이다. 이것은 상대편한테 오히려 협박을 진행하는 것이다. 좀 점잖게 법령식으로 협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보류하고 있지만 권옥계 선생님 한번 그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キム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キム先生に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코멘테이터 분으로부터 권옥계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께 대한 코멘트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옥계 선생님, 박 선생님 각각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전의 질문 또는 오늘 이미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크게 보면은 핵 문제에 관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유사된 질문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가 오코노기 선생님께 특히 보내준 질문, 박 선생님께 대한 질문, 그리고 특정한 이름에 대해서는 그 권백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정리를 하면은 핵 전략, 핵 정책에 대한 질문, 일반적인 질문으로서 아까 박 선생님의 발언 속에서 핵 전력의 증강에 대해서 시간 벌기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전력의 확대라는 노선이 원래 시간 벌기여서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합의를 포함한 협상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비핵화에 합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확대 노선으로 갔는지 어느 쪽이라도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께는 핵 전략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핵 전략의 매뉴얼, 핵의 사용의 매뉴얼에 대해서 자동적인 핵 공격도 일정한 경우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장의 지령관에 대해서 유사시의 핵의 발사 권한이 사전에 부여됐는지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더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핵의 법제화라는 것은 오히려 핵의 운영을 김정은 씨 개인의 운영에서 법제도 입각한 제도적인 운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오히려 안전적인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코노기 선생님에 대해서 박 선생님 대답하셔도 되고 다른 코멘테이터도 좋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북한의 노선 을 생각했을 때 북한이 이대로 제재가 진행되면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중국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도 힘들 것입니다. 자급자족으로 정말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히라이 선생님 성장의 퍼센테이지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그러면 오코노기 선생님의 발언 중에서 선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프라이어리티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경제 우선을 안 해도 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또 다음은 박 선생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경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통제 강화 쪽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의 시장, 사실상의 시장, 장마당, 암시장
그것은 장마당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핵무기, 핵전력, 핵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전에는 경제 정책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코노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어떤 점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박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히라기 선생님한테 또 뭔가 코멘트 하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코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박 선생님은 각각 5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자신이 없네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회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합의를 추진한 합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용어, 본 마음이 본심이 아니었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계적 행동이라는 얘기를 했죠. 단계적 동시 행동. 북한이 작은 합의를 축적한다. 단계적으로 비핵화는 아주 상당히 먼 뒷날의 프로세스다.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오케이라면 합의는 가능하다,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변의 핵시설을 포기 할퇴 하니까 유엔의 제재는 완전히 해제하라라는 요구고 그 유엔은 일치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합의였다면 그런 합의를 아마 요구하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ICBM을 포기 안 하려고 했고요. 또 핵시설의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으로서는 그 정도의 합의로는 너무 작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핵의 법제화, 법령화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윤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종의 강박관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두 공화국을 편입시키고 그 공화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핵의 사용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고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러시아식으로 표현하면 중국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이런 조건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핵은 사용하는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통보를 하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가요? 일본의 안보 정책 지금 5개년 계획을 스타트하는 시점이고 국가 안보 전략을 연말까지 취합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2%까지는 국방비를 증강 한다라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는 중국의 방위비의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한일 간의 협력,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이것이 충분히 필요하다. 아주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지금 빠져있는 것,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정말 문제가 산적한 상태인데, 그래도 한일이 꼭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안보 관련 협의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의,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건대 북한의 경제는 자력으로는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면 나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전략? 라는 식으로 새로 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개방개혁은 우리다. 더 큰 사업, 예를 들면 동서, 수로 연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철도의 개정비라든지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활동 이런 지금 현재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5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질문은 많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은 요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5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으로 죄송합니다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간략하게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히라이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 김정은 정권의 인식으로 제가 얘기한 게 체제 위기, 지금 현재 북한의 체제가 위기라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인식, 지금 현재 인식은 최종적으로 모든 전략을 짤 때 이 참수작전까지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 운영 체계 모든 법제화 내용을 보면 이 뭐가 공격받는 거냐, 정권이 공격받는 거, 핵무력 지휘 통제 체계라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 기구하고 김정은이거든요. 김정은 이 총비서와 이 그를 보좌하는 이 지휘 기구라고 하는 것. 그렇고 이미 역사적으로 뭐 카다피나 후세인 이런 걸 미국이 어떻게 그들을 제거했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략을 짤 때 최종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참수까지를 고려해서 이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하면 저는 이제 북한이 진짜 안 할 생각이다 한 게 아니라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되게 상호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핵무력 지휘통제 사전면을 따라 자동 핵타격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면 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공격받는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무위원장 김정은하고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 이 보좌하는 이게 이제 핵심 수뇌부죠. 이 수뇌부, 이 국가핵무력 지휘구구에는 이제 핵심 수뇌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받을 경우, 즉 정권이 공격받을 경우 자동 핵타격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핵무력 지휘구구의 제도화는 오히려 정권이 안정화되는 게 아닐까. 저도 이거는 동의하는데요. 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 방식이 이 당 운영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되게 이제 제도화 하려고 하고 법률화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통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안정화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자급자족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홍재현 박사님, 저희 경제학 박사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경제 통제 강화하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당 축소, 원래 국가동원이랑 시장 운영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이 주민들을 계속 동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들에게 이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나 그 다음에 대상 자체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이 뭐 정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장마당이 축소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박 선생님 제한된 해석에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히라이 선생님 또는 김진아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토론 또는 시청자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으시면은 한 분단 3분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히라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하나만. 오히려 법제화한 것은 김정은의 개인적인 운영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권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2013년에 이미 핵 문제를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방위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급할 때 판단 내려질 때 또는 비핵화 공격이 절박하다고 판단될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섯 개 범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든 판단해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제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제화는 권력자의 핵 운용을 규제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김정은 위원장께 의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면에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만 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법제 자체도 최근 법제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하실 게 네. 있으십니까? 네, 그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질문과 같은 데스케도 뭐 성원학과대 네, 재무님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질문과 아니마시다노데 서렌트이드 코멘트 시다이도모이마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 질문 중에 현장 이름이 선생님,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 네. 지금 해도 돼요?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모드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좀 네네.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됐나요? 그 아까 현장 위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그러니까 즉시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는 법령 때문에 그런 것인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현장 기관에게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비대칭 확전 전략 그 파키스탄이 하고 있는 현장 지휘관이 상당한 자랑권을 가지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첫째 그 이유는 현장 위임에 갈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저번에 그 플래티넘 오브 오토믹 사이언티스트인가 22년 북한 핵무력에 대한 그게 나왔던데 25개에서 40개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정도의 핵탄두 가지고는 아직 현장 지휘관에 위임할 만한 물리적인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법령 안에도 원래 북한이 그 유일적 영도 체계의 국가인데 그런 핵무력 같이 국채 곳곳아인데 그 국채를 감히 그 현장 지휘관한테 그 준다는 건 말도 안 될 뿐만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법령 자체에도 유일적 지휘라는 문구가 확실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의 재가를 거친 방식에 따른 타격 목표를 정하고 그 또 공격의 시점을 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명령 정도는 아마 그 직속 김정은 직속의 핵무력 지휘부에 이미 전달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받은 질문서에서 지금까지 다뤄진 것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 발언 속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비상 무역 방역 체제를 강구를 했습니다. 감염자를 검표해서 이러한 비상 체제를 취했다. 그 이유는 국내 통제 또는 단결심을 키운다 또는 김정은 지도자가 민족을 인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애정을 어필한다라는 이유가 생각되는데 그 밖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유인지 특히 코로나 대책을 그런 형태로 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미 발언하신 것과 추가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 박사님들이 지금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정은미 박사님이나 뭐 이 황진태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아, そうですか. 하이. 그래서 統一研究員の 그러면 통일연구원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연구자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화면도 포함해서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 북한연구실의 황진태 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들의 통찰이 있는 발표에 크게 많이 되었고요. 오늘 사실 코로나가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질문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올해 코로나 북한 대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한 개월 동안 비상방역 체제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 그때 이제 뭐 단결이나 국내 통제도 아니면 예민 정신을 어필한 것도 맞는데 사실 2020년부터 이미 계속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예민 정신 같은 계속 강조하고 통제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정권의 통치의 중심을 맞추게 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들, 보건, 방역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북한은 좀 비정상 국가의 어떤 프레임에서 보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건적인 측면, 방역적 측면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방역 아니,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것은 국내적으로도 더 이상은 코로나 발생한 거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늘어났던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정권의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적으로 이제는 방역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방역 조치로서의 논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중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김정은이 코로나 위기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때 좀 주목했던 거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의 얘기에서는 이제 핵교리 측면의 안보의 중심으로 해서 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3대 위기로서 말한 게 전통적인 군사 위기 그리고 전염병 위기하고 환경재해에 대한 위기를 3대 위기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오케이 한다면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제 같이 협상하거나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말인데 저는 너무 최근에 꽉 막혀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하고 어떤 부분에서 타협을 할 수 있을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런 북한이 최근에 생각하는 위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우리는 좀 더 협력할 수 있고 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패키지를 좀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단순히 한번 지나가고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팬데믹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일시적인 정세 분석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 비전으로서 팬데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대화 채널과 패키지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주 전공을 잘 살린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온 질문 중에 좀 더 특별한 분야 혹은 개별적인 분야에 관한 질문 중에 또 오늘 등단하신 선생님들 중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등단자 아니면 뭐 통일연구원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해서 포탄을 탄약을 포함한 이 무기를 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량의 그 포탄을 매각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럼 북한이 스스로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의지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아주 전문적인 질문인데 북한에 의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활동 특히 확산이라기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조달 활동 그리고 외화 획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보고 있을 것입니까? 라는 것이 또 한국과 일본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단자 중에도 발언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발언을 해드리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포탄 탄약 구매 아니 수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 북한의 군 당국이 담화를 발생했죠 담화를 냈죠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 군 당국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리크시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뭐 하나 뭐였죠? 북한 핵 개발 자금의 조달 이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리는 어떤 한 가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히라이 선생님 아니면 한국 측의 어떤 선생님 중에서도 발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히라이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포탄 판매는 없다라는 담화가 나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판매를 한 적이 있죠. 기술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의 수출이 권한 자체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포탄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 이것은 미국하고의 군사적인 대립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도 없다라는 얘기를 북한 당국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담화를 북한 당국이 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 대결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어떤 사고 방식,
예, 오건호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는 아닌데요. 한 가지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몇 년 후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하고의 협상이 없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당연히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고 당분간은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로 100% 없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어떤 모양새를 달리한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좀 모양새를 달리한 형태로 군축 협상이라든지 그런 협상으로서 하여튼 100%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보다도 더 비관적이시군 나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분 중에 아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 혹은 지금까지 논의가 나왔던 논점 어느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경제 쪽 연구를 하고 있는 홍재환입니다. 아까 그 히라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 등을 비롯해서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히라이 선생님께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북한의 고위 관계 당국자가 또 최고 지도자가 발언한 적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그 8차 당대회에서 이제 북한의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북한이 조금 이렇게 수세적이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이제 봐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4배를 달성하려면 이제 연 7%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세적인 성장 목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성장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게 또 히라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성은 없는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또 보면은 북한이 2021년에 그 VNR 보고서를 이제 발간했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은 2010년대 후반에 북한이 5% 성장한 것으로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걸로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인데 북한은 이제 전혀 상반된 그런 이제 추계를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런 식으로 뭐 자기네의 어떤 성장 실적을 조금 이렇게 불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할 가능성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이제 실제 성장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물가 상승까지도 같이 반영한 명목 성장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재 하에서 이제 북한이 붕괴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심각한 위기가 오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재가 가장 극단적으로 가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거의 안 되고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사실상 단절된. 그러니까 제재가 목적으로 하는 가장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한 3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 봐도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다급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어떤 국제사회에 그런 걸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라는 조금 북한 당국도 약간 그런 판단을 하에서 지금 그 행운자랄까 이런 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장이냐. 그러니까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이제 워낙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와서 기저효과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 자체가 워낙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뭐 아주 급성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 경제의 어떤 회복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예, 그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최선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전에 박 선생님이 홍 선생님이 성함이 나오면서 바로 지명을 못했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미 원래 예정됐던 시간까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감사의 말씀 드리기 전에 통일연구원 고원장님께서 한 말씀 퇴회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회의를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 회의가 매우 성과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은 이제 비공개 회의 중심으로 해오다가 오늘은 1부는 이제 비공개, 2부는 공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공개를 통해서 북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저희들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북한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속 그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개로 갔고 다음은 이제 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다녀보니까 이미 유럽은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도 많이 완화된 것 같고 또 실제로 경험한 코로나도 뭐 그렇게 이제 심각한 상태는 아닌 그런 상황이라 다음 회의 때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서 또 공개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비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그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거듭 그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장님과 일본 측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유한 원장님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로서도 지금까지 통일연구원하고의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공개적인 웨비너를 이렇게 공동 주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아주 밀도 있는 심도 있는 논의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원장님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차기 회의는 대면으로 회의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는 온라인이라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한국 양측에서 널리 많은 분들이 공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일연구원과 논의를 하면서 장래적으로 이런 공개 자리 그리고 연구자 간의 의견 교환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단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